안녕하세요, 사진감 민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이네요. 오늘은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가 아니고요, 2004년 방영된 아주 유명한 드라마죠, 발리에서 생긴 일, 그 촬영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닌 아는 동생이 나레이션을 해준 걸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촬영지가 봉천동일까? 구독자분이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이 촬영지가 봉천동에 맞는지 궁금해하셔서 제가 직접 드라마 14부까지 보고 알려드립니다. 드라마 3부까지 보고 봉천동이 아닌데? 드라마상에서 봉천동 산 57번지라고 나와서 그런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강인욱, 이수정 역에 살던 곳은 상도동이네요. 지도상으로 보이는 그곳이요. 마지막으로 그곳으로 추측되는 곳에 사진으로 마무리할게요. 혹시라도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 맞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진가 민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영상은 늦는답니다.